짜증이 나면 좀 과격해지거든요, 제가. 어떻게 되면? 짜증이 나면 표현도 하는데 몸으로 이제 제가 반응이 나와요. 다리가 아프다. 그래. 다리 아프다. 마음이 힘든 거지. 그치? 근데 마음은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. 불안해요. 화가 나요. 이렇게 표현해야지. 이 표현을 안 하면 이렇게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 있거든. 다리가 아플 때는 아, 이게 마음이 힘든 거구나.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. 응? 엄마가 정해요. 항상 아빠하고 엄마하고. 몰라요. 둘이 그냥 정해요. 그러면 앞으로 네가 정해보면 어떨까? 그래서 네 스스로 자꾸 해보고 잘 안 되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? 또 생각해보고 너만의 공부 방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. 응? 누가 정해주는 것보다는 너가 해보는 게 좋아. 문구 중 독해 두 장 수학 계산 박사 한 장 한쪽 독해 두 장 수학 보고 정하기 다 짰어. 그래 여기다가 이따가 밤에 우리 같이 보자 다 됐나 안 했나? 사울이 해. 아빠 안 쳐다볼게. 다 했는지만 얘기해줘. 근데 진짜 얼룩말 될 것 같아. 오빠 거울 봐볼래? 야 이건 해골인데 해골. 사울이는 요거 해야지. 어떤 거? 요. 그래 오빠 해. 사울아 다 하거나 모르는 거 생기면 불러. 응. 이때만 갈게 아빠가 그러면. 아빠 다 풀었어. 벌써 다 했어? 독해는 금방 해. 오. 맞았는데? 진짜? 응. 아싸리 뭐야? 오빠 집중해서 하니까 금방 잘하잖아. 얼마나만 더 할까? 싫어. 그럼 나머지 내일 할 거야?